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라이더 진가영입니다. 오늘 제가 강습하려고 하는 내용은 카빙을 입문하시는 초보자분들께서 좀 유념을 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선, 두 번째는 베이스 면을 활용한 카빙법, 그리고 세 번째는 명확한 턴의 시작과 끝의 마무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카빙 입문하시는 분들 뉴트럴 포지션에 대해서는 다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포지션을 잡고 난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는 고정을 시켜주시는 것이 좀 효과적이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트럴 포지션 자세를 잡으신 다음에 골반이랑 모든 것들은 고정해두신 상태에서 포턴 진입, 시선, 베이스, 1턴 진입, 시선. 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요소는 베이스를 설면에 닿는 시간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토턴이 끝나고 힐턴 진입하기 전에 슬롭 방향과 수직으로 움직이는 데크의 방향에 있어서 설면에 베이스를 충분히 대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때는 뉴트럴 포지션이나 몸의 균형을 체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턴 진입, 시선. 수직으로 갔을 때 베이스. 토턴 진입, 시선. 시작과 마무리를 확실히 하는 것인데요. 우선 카빙은 토턴과 힐턴이 이어진 연속성이 있는 턴에 있어서 가운데 지점에서 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확실한 턴 전환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확실히 마무리를 짓지 않으시면 그 다음 턴, 또 그 다음 턴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시작과 마무리를 확실히 하는 것이 마지막 3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힐턴 시선, 베이스, 토턴 시선, 베이스, 힐턴 진입, 베이스, 토턴 진입. 네, 이렇게 베이직 카빙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시선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된 후에 베이스 면을 설면에 잘 가져가시는 시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토턴과 힐턴의 진입과 마무리를 확실하게 가져가시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따로 알려드렸지만 한 번에 턴을 하실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연구를 해주셔서 이번 시즌 아주 10kg을 확실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실속 있는 시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드코리아 라이더 진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